네, 코로나19의 프로야구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연예계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배구스타 출신 김요한 씨를 시작으로 줄줄이 확진이 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배구스타 김요한 씨의 확진으로 함께 방송을 하던 모델 한예진 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요한 씨가 출연 중이던 JTBC 뭉쳐야 찬다 2 출연진인 박태환 선수, 윤동식 선수, 이형택 선수, 모태범 선수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고요. 또 박태환 선수와 접촉이 있었던 가수 장민호 씨도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하 기자, 이제는 예. 방송가에도 산발적인 코로나19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다른데 공연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체육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밖에서 하니까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해왔는데 방송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곳으로 지금 돼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1년 반을 넘어가면서 이게 장기화 되니까 지금 이제 방송가까지 코로나가 겹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예요. 지금 저기 화면을 한번 다시 띄워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리더의 연애나 뭉쳐야 산다, 봉숭아학당 이 서로 완전히 다른 곳, 방송사 완전히 다른 곳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동시에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예진 씨 같은 경우는 IHQ의 그 리더 연예에 이제 나가잖아요. 그리고 SBS 예능에 골 때리는 그녀들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KBS에도 연예 창전 3에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여기 가서 한 사람이 걸리잖아요. 예. 그럼 여기저기 퍼트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계에 근무하는 우리 스태프들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맨도 제작진도 네. 걸리기 아주 쉬운 상태가 현재는 됐다. 아주 불안한 상태로 이 방송가도 지금 현재 바뀐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전방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가황 나훈아 씨가 회당 4천여 명이 운집하는 대형 콘서트를 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 장면인데요. 여기서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1회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공연 시간이 오후 7시 반이었는데 불구하고 낮부터 많은 관람객들이 이렇게 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의 화면도 보고 계신데요. 네. 나훈아 콘서트에 4,000명이 몰렸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여라. 3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콘서트 과연 안전한 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종대 기자, 예. 저걸 어떻게 봐야 되죠? 저게 이제 작년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제 올해로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만약에 넘긴다면은 예. 내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어제부터 3일간 6회에 걸쳐서 4천 명씩 들어가는 자리니까 2만 4천 명의 이제 관객들이 들어와서 이제 나훈아 씨의 공연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서로 대각선으로만 앉을 수 있고 띄어져서 앉을 수 있고 거리두기를 하는군요. 예, 그 안에서는 그 안에 뭐 들어가기 전에 발열도 검사하고 모든 방역 수칙은 다 지키긴 지켜요. 그런데 예. 아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겠지만은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몰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구 시청에서도 충분히 다 지켰다고 하고 거기 주최 측에서도 다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런 걸 저게 2단계에서는 충분히 방역 수칙은 지킨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갔다 온 사람들 나중에 한번 전체에 한번 검사를 해가지고 과연 2단계에서 이 정도로 방역 수칙을 하면은 모두 예방이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허점이 있는 건지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된 소식 짚어봤습니다. 하종대 선임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